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담은 2014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2003년부터 12년간 발간되어온 보고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현대차 221,500+0 23%의 의지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정문구 회장은 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차 기술 선도, 보급 확대와 차세대 신시스템 개발을 통해 현대차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대차의 지속 가능 경영 5대 중요 이슈인 친환경차 개발, 저탄소사회 조성, 글로벌 인재 육성, 국내외 준법 지원 체계 마련, 협력사 해외 동반 진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친환경차 개발 부문은 현대차의 친환경차 브랜드 블루드라이브 개발 역사와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차 개발 및 보급 현황에 대해 다뤘다. 또 저탄소 사회조성 부문은 사업장별 온실가스 저감 활동과 온실가스 포집, 자원화 기술 검증을 통한 미래 친환경차 부품 개발 계획 등을 담았다. 현대차가 정한 5대 중요 이슈는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국제표준재정기구 GRI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형식적이고 개량화된 보고서를 탈피하고 소장할 수 있는 책의 가치를 담아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레너넷 팩경.com